오늘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70일 구국기도의 그 68일째 날입니다. 일전에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서 700m의 지하 갱도가 무너져 광부 33인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생존할 확률은 고작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9일 만에 33명 모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구조되었습니다. 2%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69일이라는 시간 동안 지하 깊숙한 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땅속 700m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꿈과 희망이 있다라고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약 700m의 깊은 사지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들을 살려낸 것은 굴착 장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기에 처할 때든 아니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된 2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깊숙한 지하에 갇힌 상황과 같습니다. 발버둥치며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는 악화되어집니다. 나라와 경제가 무너져가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하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어느덧 68일째 이어지는 70일간의 릴레이 금식 구국 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어려운 시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고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는 영성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통하여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크고 놀라운 일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